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봤는데,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할 것들은 이제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손님을 접객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이거 사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약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꼭 접객을 뭐 이런 수도 해라라는 어떤 동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결국은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고 또 이런 자격증 뭐 일곱 과정을 이렇게 취득하는 목적이 결국은 손님을 그렇죠.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물론 집이 있어야 뭐 편하니까 하겠지만, 업장에서는 어때요? 또 본다면 가장 손님 왔을 때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인사를 해야지. 인사하기죠, 그죠? 당연히 반갑게. 반갑게 인사하기. 그다음에 어때요? 말을 하기. 그렇죠. 그죠? 인사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서 오세요. 날씨가 춥죠? 눈이 내리네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서로 그 정감가는 이런 멘트를 통한 인사하기. 두 번째는 어때요? 뭐 테이크아웃에서는 바로 주문 받으면 되겠지만 이제 자리 안내하기. 우리 서빙 같은 데서는 어때요? 자리를 그렇죠. 안내하기. 그다음에 주문 받기. 그러니까 주문 받을 때도 사실 어떻게 좀 많은 걸 이렇게 지식을 좀 많이 알아야 손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주고 손님이 이 집이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요? 그러면 안 그러면 되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더 손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늘 항상 생각하는 거는, 훌륭한 바리스타는 기계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손님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메뉴 제조하기. 그렇죠. 그럼 손님한테 깔끔하게, 뭐 깔끔하게 깨끗하게 손님이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좀그 손님한테 제공하기. 그다음에 어때요? 손님이 가시면 어때요? 뭐 계산하기. 또는 어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또 인사도 또 해야 되죠. 인사하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접객의 가장 기본은 들어올 때 인사하기, 나가실 때 인사하기. 이것이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 부분이고, 나머지 그 안에서는 어때요?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형태에 따라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죠. 얘기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뭐 실기 시험을 보던가 대회 때도 반드시 그 참여자들이 인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마치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유럽 가니까 인사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어떤 정성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동방의 그렇죠. 지국이니까. 자, 2번. 인스턴트 커피와 원두 커피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시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향이다. 인스턴트는 향을 날리고 이제 만든 거고, 원두커피는 그 향을 갖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저는 향이라고 저는 항상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런 걸 적어놨더니 인스턴트는 물에 녹고 원두는 안 녹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죠. 어떻게나 그렇죠. 녹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스턴트니까. 네. 그래서 또 원두는 손이 많이 간다, 인스턴트 손이 적게 간다. 뭐 이것도 뭐 하나의 차이가 그렇죠. 있을 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어요. 그죠? 그냥 뭐 인스턴트 맛없고 원두 맛있다. 아, 이거는 좀 저는 뭐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인스턴트 커피도 얼마나 그럼요. 맛있게요. 우리나라 인스턴트 커피 상당히 맛있죠. 아니, 한번 웃어줘야지. 제가 이렇게 던졌는데 그냥.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편견을 없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커피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기술하. 이건 상당히 많고 우리 다양하고. 안태인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이거 상당히 질문 많이 하는데 커피는 1차적으로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죠. 소통. 아유, 좋은 얘기입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커피란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만남이다. 만남. 네. 저도 우리 안태인 대표님도 이 커피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네요.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커피 안 했다면 아마 제가 외국도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커피 때문에 많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죠. 만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렇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가장 좋아하는 메뉴 한 가지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이거는 뭐 주관적인 거가 그냥 반영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 한태현 대표님 어떤 메뉴 좋아하세요? 저는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아메리카노. 우리 저거 시간이 갔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촬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표님 좀 연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저는 또. 굉장히 연한 아메리카노 중에 저는 온도가 한 50도. 좀 뜨거운 것도 싫고 차가운 것도 싫더라고요. 저는 딱한 그래서 찬물을 타서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외일 거예요. 이승훈 대표님은 되게 연한 커피를 또 즐겨 하십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맛있어요. 또 이렇게 뜨거울 때보다는 찬물 타니까 바로 편하게 먹을 수 편하게 마실 있고, 수 있으니까. 향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약간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로스팅 단계와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고. 이것도 뭐, 그렇죠. 가장 취향이니까. 그렇죠. 뭐저 같은 경우는
그 다크 미디엄? 네. 그죠. 우리 중간 중에 좀 더 강한 거. 그래서 산미는 없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산미가 저는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산미를 우리가 비율 따지면 한 그 쓴맛 6. 그 산미 4. 네. 정도의 저는 그런 커피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산미 되게 예민하신. 예, 예. 예. 저희 이거 엔더링은 저는 신김치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신김치가 또 안 맞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예. 콩도, 원두도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때는 못 먹을 때는 막 그냥 안 불어 먹었는데 이렇게 커피를 좀 알고 나니까 이 혀가 좀 뭘 감지하는지 저는 뭐,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그쵸. 저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최우선적으로 제가 먹는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 아니면 뭐 취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 6번. 가장 좋아하는 추출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것도 뭐.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한 추출법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어보니까 제 입맛에서는 그래도 그 에스프레소가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물론 뭐 오랫동안 그 뭐 친숙한 게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에스프레소. 그 중에서도 저는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가 있다면 저는 에스프레소. 네. 가 저한테는 가장 제한된 왜 이렇게 좀 모나지 않고 네. 좀 무난하다. 이게 뭐 특별하게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뭐 당연히 핸드드립? 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진짜로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 그거는 제 상황의 편리성 때문에 쉽게 내리는 경우도 그것도 맛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각자가 자기 좋아하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만든 이유도 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나는 커피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일국 우리 가정으로서 내가 무엇을 좀 내 스스로 지피지기면 100점 됐습니다. 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어찌 그렇죠. 남을 주겠냐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느꼈을 때 많은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딱 질문을 왔을 때 느낌 그대로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겁니다. 계속 뭐 꾸미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께서 자격증만 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렇죠.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커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바리스타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1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2급보다는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공부의 목적성은 좀 깊이감과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내가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 또는 스스로에 대한 체크의 부분을 문제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핵심은 결국은 내가 다양하게 추출할 수 있냐 그 추출의 목적은 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왜 그렇게 추출을 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읽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많은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문제 풀이를 위해서 뭐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부탁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제시한 그 답을 그대로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커피를 적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커피를 적어서 일단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행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커피 전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